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바깥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우리가 관심이 많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핀란드의 겨울전쟁식으로 일단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예측하는 첫 번째 이유는 벌써 내년 2월을 넘은 전쟁이 3년째 들었습니다. 22년 2월에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는 1년 한 10개월인데, 내년 3월, 4월 되면 3년째 전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금년 초에 서방 세계는 미국의 최신 아브라함 탱크, 독일의 레오파드 탱크를 딱 주면은 5월 달에 대반격을 해갖고, 뺏긴 땅이 한 반 정도는 되찾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금년 가을쯤에서 이렇게 정전 협상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러시아가 전혀 밀리지 않고 그냥 전선이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지금 집권당은 민주당 아닙니까? 공화당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야, 저 우크라이나 저거 언제까지 도와줄 거냐?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차이나 위협이 큰데 미국이 안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나라에 뭐 계속 1년, 2년 물자를 도와주냐 해갖고 얼마 전에 미 정부가 낸 지원 법안을 미 의회가 거부했습니다. 뭐 독일,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도 전쟁 피로군 증세가 나타나요. 뭐 자기도 한없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또 우크라이나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EU가 이렇게 막 도와주는데 이게 완전히 전선에 가서 싸우는 군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뭐 중간에 삥 치고 부정부패가 말도 못하는 게 다 드러나니까 약간 EU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러시아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뭐 러시아 뭐 천연가스 오히려 안 사주고 또 서방이 경제 제재하고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면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못 견디고 손들지 않는데 러시아가 버티는 겁니다. 왜 버티냐 하면은 중국, 인도, 터키가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경제 규모 큰데 이 나라가 그냥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니까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데 핀란드의 겨울 전쟁은 뭐냐면 1939년 12월 달에 소비에트 스탈린이 40만 대군을 갖고 핀란드로 확 들어갔어요. 한 뭐 한 일주일 만에 먹을 줄 안 겁니다. 지금 푸틴이 들어간 거 똑같은 거예요. 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3개월 동안을 15만 정도의 핀란드군이 막 그냥 이렇게 버텼는데 아주 잘 버텼어요. 핀란드 사람들이 산에서 스키 타고 추운 겨울에 견디는데 익숙해지니까 아주 추운 혹한기 전쟁하는데 아주 선전을 했고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을 핀란드가 버텼는데 그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달린 거는 외부에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핀란드는 혼자 싸웠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핀란드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핀란드 혼자서 딱 전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밖에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핀란드 입장에서는 3개월 되니까 모든 국력이 소진되니까 핀란드가 먼저 평화 협상을 제안하니까 러시아가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핀란드 대표가 모스크바에 가서 협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핀란드가 소련이 원하는 걸 거의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먹은 국토, 이거 핀란드 국토 한 10%인데 그거 너 가져라. 국토를 할애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배상금도 내고 그랬는데 조그만 약속을 핀란드가 거대한 소련의 침략에 맞서서 국토는 10% 떼줬지만 국가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핀란드가 실질적으로 성공한 거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련은 뭐 이 평화협상 제안 받지 말고 그냥 밀어갖고 핀란드를 점령해버리지. 그 당시에 소련도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40만 대군 들어갔다 안 되니까 60만 대군 동원을 했는데 그 당시 소련의 입장에서 히틀러가 언제 소련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핀란드에서 몰빵하다가 히틀러가 치고 들어올 것 때문에 아이고 잘됐다면서 체면 유지하고 핀란드 국토의 10% 한번 먹고 그냥 딱딱 전쟁이 끝난 건데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소련군이 저 핀란드에 가서 개긴 통에 히틀러가 저 소련군 저거 별거 아니네 등치만 컸지 그러고 이제 동부전선으로 치고 들어갔고 2차 대전 때 독소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년 3월에 그 러시아의 대선이 있거든요.
그때 푸틴이 이제 다 출마를 했는데, 푸틴 입장에서 대충 뭐 크리미아 반도하고 뭐 한 우크라이나 국도 한 20%를 먹었으면 체면은 유지한 셈입니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거의 소진 단계거든요.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서방세가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러시아가 차이나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러시아 경제 차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겁니다. 금년 그 11개월 동안 그 이 양국 무역이 2천억 불을 돌파했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70%로 팍 늘어난 거예요. 몇 년 전에 푸틴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아, 우리 뭐 이 경제협력을 강화하자 그러고 2천억 불 무역 달성 목표를 세우는 걸 2024년 내년 말에 달성할 줄 알았는데, 1년 이상 빨리 달성하기까지 좋았는데, 푸틴이 이렇게 러시아 시장을 보니까 막 이 독일이나 유럽 자동차 같은 건 나가고 중국 시장에서 판을 쳐갖고, 불과 2년 전이 2021년만 해도 중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러시아에서 8%인데 최근에 55%, 반을 훌쩍 떼어놨고 55% 이루고, 또 러시아 곳곳에 중국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푸틴도 국가 주도에서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뭐 중국하고 절친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고 이 러시아의 대외관계를 좀 다변화시켜야 되는 절박성이 있어갖고 이제 정전협상에 응하는데, 문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이거 뻔빠지게 열심히 2년까지 싸우는데 무슨 일이야? 국토 20% 뺏고 정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도 이 6.25 전쟁 때 이렇게 이 미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이 휴전협상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북진 통일하겠다 그러면서 방공포로 석방하고 난리 나갖고, 미국이 한때는 이승만 대통령 제거도 검토할 정도로 이렇게 막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어떻게 탁탁 도닥거려 갖고 평화협상, 정전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EU가 벌써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미끼를 탁 던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헝거리가 강력하게 반대해갖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그냥 전혀 진전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헝거리가 양보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시작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EU는 이렇게 이제 젤렌스키를 다독거릴 거예요. 야야, 전쟁 끝내, 전쟁 끝내. 그 대신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면 너희도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고 너희도 안보에도 큰 버팀목이 된다고 이제 설득할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최대 관심은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이죠. 됐 얼마 전에 있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앞지르고 1위로 올라갔어요. 아직도 뭐 1년이 남고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쩌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가 생각하기에 뭐 국제관계나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로버트 라이터이죠. 트럼프 그 집권 시절에 USTR 대표한 사람이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하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야, 재집권하면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 수입되는 칼라 TV 관세율이 5%인데 10% 보편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5% 플러스 10% 포인트를 더하면 15% 관세율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관세 폭탄이 매겨지는 거니까 자유무역 규제에 굉장히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뭐 재집권하면, 야, 기후변화 협정, 기후변화에서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이 우선이지 무슨 놈의 기후변화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난번에 집권했을 때 파리 기후변화 협약 그냥 파기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 뭐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야, 그 기후변화, 뭐 친환경 다 좋은데 미국 경제, 미국의 산업, 미국 기업에게도 좋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친환경 정책보다 더 시급한 거는 미국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다.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다. 또 미국이 맹긴 그 유명한 인플레 감축법이 있지 않습니까? IRA. 여기서 2032년까지 자동차 새로 사는 거에 67%는 전기차로 살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뭐 중국산 배터리 때리고 뭐 한국 기업 중국에 투자하고 뭐 전기차로 전환 난리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 야, 이거 웃기지 마. 야, 이게 무슨
미국 산업,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떤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뭐 몇 년 후에 67% 신차 사라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이 정책도 크게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100조는 안 되지만 그 어떤 정도가 굉장히 완화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7%에서 뭐 30%, 20%는 완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역무역협정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대담마다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틀 만에 확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요새 민주당 정부가 공들여하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있지 않습니까? IPEF도 아 자기 파괴하겠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건 좋은데, 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제일 첫째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 그 주한미군 방위 분담 협상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뭐 아각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재집권하면 다시 주한미군 철수가 문제가 되느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비즈니스맨 출신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은 정치인들이나 주지사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를 협상의 달인이라 그럽니다. 지난번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온 거는 방위 분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의 레버리지잖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는 책을 읽어보면 그가 굉장히 강조하는 협상의 전략입니다. 레버리지는 게 뭐냐면 이거를 얻기 위하면 이쪽을 후 걸어가지고 협상의 바게닝 파워를 높이는 건데,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레버리지 전략의 일환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하고 만약에 내년에 재집권하면 문제가 다르죠. 지금 빡세게 미중 패권 전쟁을 하는데, 평택에 험프리스 기지 않습니까? 전 세계 뭐 한 200여 가까운 미군 해외 기지가 있는데, 베이징, 차이나 수도 베이징에서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가 험프리스 기지예요. 한 940km밖에 안 돼요. 이 험프리스 기지의 전략적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 험프리스 기지는 예를 들어서 미 태평양 항모 전단 있지 않습니까? 항모 전단의 절반을 서해안에 갖다는 것 같은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뭐 함부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는 건데, 아까 10% 보편 관세를 매긴다 그랬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한미 FTA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FTA 체결국이거든요. FTA 체결국은 거의 뭐 관세를 면제하는데,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10% 보편 관세를 매기느냐 안 매기냐가 최대 관심인데, 우리가 협상을 잘하면은 요거를 좀 5%로 내린 데들이 면제, 상당 품목은 면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버트 라이터즈가 말하는 10% 보편 관세의 주 타겟은 코리아나 재팬이 아니고 차이나거든요. 차이나 배신하기엔 이란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잘하면 그런 관세 폭탄을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관심 갖고 어쩌면서 우려하는 거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한국이 뭐 2차 전지 업체, 반도체 업체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뭐 미국 정부에 이제 보조금도 받고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확 뒤집어 놓은 거 아니냐.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면, 이거 뭐 투자하려, 공장 건설하려고 뭐 공장 토 닦아놨는데 이거 완전 붕 찌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약은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시하는 선거 캠페인의 이슈는 아메리칸 잡입니다. 아니 뭐 자유무역 이거 뭐다 말장꽝이다. 오디너리 아메리칸 피플의 잡,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인데, 우리 K기업이 K반도체나 K배터리가 미국에 투자하면 무슨 효과가 있죠? 엄청나게 미국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죠.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투자가 무려 3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절대로 안 뒤집습니다. 세 번째, 뭐 최근 들어 이제 외신에 계속 나오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자본이 차이나에서 빠져나와 인도로 가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차이나 경제가 날이 가서 기울고 인도 경제가 뜨기 때문에 그러는데, 두 나라 지도자가 2014년경에 이제 집권, 비슷한 시기에 집권했는데, 모디 수상은
개혁 개방 정책을 썼고, 중국몰 내세운 시진핑 주석은 약간 이렇게 좀 후진타오나 장점인의 개혁 개방에서 후퇴해갖고, 국진민태, 국유기업을 앞세우고 민간기업을 뒤에 세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데 민간기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억제하니까 많은 일자리고 경제 성장 동력을 잃고, 그다음 반스파이법으로 이 경제 발전보다는 안보를 우선시하니까 이제 중국 경제 어려워지는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노란색은 인도 경제이고, 제가 아래 빨간색으로 말하는 게 중국 경제인데, 2014년에 인도 7.4% 성장, 중국 7.4%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엔 2015년에 인도는 8% 성장인데 중국은 7% 성장하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인도는 6.5% 성장인데 중국 6%. 쉽게 말하면 2015년부터 인도의 성장률이 이렇게 중국의 성장률보다 높아지고, 단 2020년에 팬데믹이 나고 난리 칠 때는 중국은 코로나 제로 이 정책으로 2.2% 성장해서 그냥 선방을 했는데, 인도는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고 대혼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6.6% 성장을 확 인도 경제 꼬라박았는데, 문제는 포스트 팬데믹이 되기부터 두 나라 경제 성장률이 확 엇갈리는 겁니다. 인도가 2021년에 8.7% 성장했는데 중국이 8.4, 2022년에 인도가 6.9% 성장했는데 중국이 3.0. 이건 뭐 반도 성장 못한 거예요, 차이나가. 근데 금년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인도는 적어도 6% 이상 성장하는데, 중국은 4%대, 뭐 4.5, 4.4% 성장할 거라고 봐서 탁 하는 겁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를 보면 IMF든지 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뱅크든지 모두 다 중국은 4%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인도는 6% 내지 7% 이상 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야, 그러면 내년 봄에 인도에 대선이 있는데, 거기서 모디가 낙마하면은 다시 인도가 폐쇄 정책으로 후퇴하면은 인도도 이렇게 차이나처럼 기우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인도 북부의 4개 지방정부 선거에서 세 군데 인도의 집권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군데가 원래 야당의 텃밭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제 전문가들은 내년 봄 선거에 모디 수상이 무난히 3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표는 글로벌 자본이 어떻게 중국에서 인도를 간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저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은 홍콩 지수의 시가총액입니다. 이렇게 홍콩 지수가 인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1월에는 홍콩 주식의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불이었습니다. 근데 인도는 3조 5천억 불로 훨씬 중국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3년 11월에는 중국하고 인도가 엇갈렸어요. 홍콩의 시가총액이 3조 9,800억 불인데 인도는 무려 3조 9,900억 불로 중국을 앞지른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년도 경제점 이런 거 볼 때 계속 내년에는 이 격차가 더 커지고 글로벌 자본이 중국에서 인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슈는 바로 이렇게 앞에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인데, 저게 잘못되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진당이 1위를 달리고 친중 성향의 2개 야당이 이제 2등, 3등을 하고 있는데, 민진당이 승리해서 차이잉원 총통당으로 민진당의 총통이 들었으면은, 베이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갈등이 고조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진핑 주석도 2027년까지 전쟁 준비 완료하라고 했고, 미 의회도 2030년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다 그러지만, 하여튼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점점 크고, 또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은 아주 강합니다. 특히 일본은 만약 대만이 중국에 점령당하고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오키나와가 위협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맞서겠다 그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부터 미국도 대만이 무력 침공당하게 놔두고 같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설사 이게 언제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판 붙는다 그래도 이거는 뭐 전면전이 아니고 이 대만 해역 근처에서의 제한적인 해전, 뭐 군함 갖고 싸운다든지 공중전이 겸 비행기끼리 싸운다든지 미사일 갖고 싸우는 제한적인 해전이 되지 뭐 전면전으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가자 전쟁입니다. 뭐 지금 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들어가서 북쪽부터 평정하고 남쪽으로 쫙쫙 평정하고 외신을 보면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하면서 하마스를 패퇴시키고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언제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선언하고 이제 전쟁은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반의 성공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저항세력 하마스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를 지금 이스라엘이 군을 투입해갖고 패퇴시키더라도 제2, 제3의 하마스가 얼른 도망가 있다가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이건 쉽게 끝나지 않고 즉 내년에 일단은 봉합되지만 다시 문제의 소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저게 끝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